네, 그럼 먼저 사회공헌 대상 부분입니다. 시상은 조영관 도전한국인 상임 대표님과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님 그리고 김순영 사무총장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공헌 대상 수상자는 김재무 전남체육회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평소 대한민국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끊임없는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도전 한국인으로서 사회공헌에 기여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 축하드립니다. 네, 도전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신 김재무 전남체육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만한 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반성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늘 상은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상 받아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집에도 무사히 잘 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도전 멤버들 상을 앞으로 또 영원히 후원하고 성공 기원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조승환 멤버의 사나이와 개인적 아니면 공적 인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멤버의 사나이 조승환이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